차량 문 열더니 혼란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슬금슬금 주차장으로 다가오는 저 검은 그림자. 자, 주차된 차를 쓱 살펴보더니요. 어허, 옆으로 사라지는데. 자, 잠시 후 차 뒤에서 뾰로롱 하고 튀어나온 저 나타난 사람. 연신 주변을 살피더니 슬쩍 운전석에 타고 지금 뭔가를 찾는지 저 안에서 막 번쩍번쩍이죠. 자, 잠시 후에 다시 차에서 나오는 저 사람. 자,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이거 뭐 딱 봐도 차량 털이범이죠. 많이 이상하죠. 차량 털이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차 아니고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이 차주는 깜빡하고 차문을 잠그지 않고 아마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보면서 운전석에 탑승하기도 하고 돈을 차량 털이 빈 차량을 돈을 가져갔는데 수표하고 현금을 한 41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히 수표가 좀 많습니다. 수표는 도난 신고를 했고요. 네. 현금은 이제 한 12장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절도죄가 되고 다른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요. 수표는 만약 쓰게 되면 바로 잡힙니다. 예,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